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사당입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 말띠분들 봤고 이번 네. 시간에는 이 양띠분들 볼 건데 네. 양띠분들이 2025년 되는 해부터 이제 삼재잖아요. 그러지. 네. 근데 아까 선생님 얼핏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양띠분들이 삼재를 조금 일찍 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서 양띠들이 네. 갑진년이 지나고 나면 을사년에 들어오는 삼재가 되는데 앞전에 낸 영상처럼 우리 양띠분들이 삼재를 미리 치고받아 그래서 내 부모로 인해서 부모가 이제 예를 들어서 사고를 쳤어 그래서 금전적으로 빚이 있다든가 누군가한테 줘야 되는 돈을 우리 양띠이신 분들이 갑진년에는 부모가 사고친 거, 돈 문제, 금전적으로 아마 해결할 일이 있어. 그래서 양띠분들은 또 뭐 이제 부모로도 그러지만은 또 자식으로 인해서 자식이 예를 들어서 또 돈으로 금전적으로 문제를 삼아갖고 했으면 양띠분들 부모가 됐던 자식이 됐던 그러니까 그걸 받아야 돼. 그래서 양띠분들이요 갑진년에는 금전적으로 마음이 좀 많이 부담이 가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안 돼 그 말은 이제 주변 사람들이라던가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있는 위치의 자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스트레스 받다 보면 우리가 딴 때는 좋게 들을 수 있는 말을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러다 보면 그걸 민감하게 받아들인단 말이야. 그리고 민감하면 뭐겠어. 내가 말로 표현을 한다든가 행동으로 보이다 보면 직인들하고 또 트러블이 있잖아. 그래서 구설수가 있을 수가 있고 그래서 양띠분들은 갑진년에 내 부모다, 내 자식이다.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금전적으로 받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잘 안 돼. 대화 속에서. 그러다 보면 구설수가 또 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양띠분들은 머리가 참 좋단 말이야. 좋게 얘기하면 좋은 거고 네. 머리가 좋다고 표현하고 네. 나쁘게 얘기하면 잔대가리가 좋아. 근데 우리 양띠분들은 변수가 성격 자체가 꾸준히 가는 게 없어. 금방 내가 뭐를 하고 싶어서 그걸 도전을 하거나 실천을 하면은 그거를 끊임없이 가면 되는데 그걸 못 가다 보면은 다른 거에 또 눈을 돌리고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양띠분들은 변수가 사주 자체에 띠도 그렇지만은 생년월일을 떠나서 양띠분들은 언변이 첫째 좋아. 근데 그 언변 좋은 거를 내가 이제 잘 쓰면 되는데 이 머리가 좋다 보니까 네. 언변과 궁합이 잘 맞아 머리하고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갑진년에는요 무언가를 투자를 한다라던가 누군가하고 중간 역할에서 소개 같은 거를 하면은 양띠분들이 소개를 했어 누구를 그러면 야 너 말 듣고 이렇게 했는데 너 이거 사기 아니야? 이런 뭐 관제라던가 관제 구설수에 오를 수 있다라는 거 우리 양띠분들 갑진년에 그래서 우리 양띠분들은요 갑진년에는 이사도 없고요 뭐라 그래야 될까 이사는 문서겠죠 네. 금전적으로 삼재를 미리 치고받는 형국이 되니까 그냥 내 모든 주변이 갑진년에는 이거 뭐야 너무 안 풀린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대신 우리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이라던가 또 이제 뭐 자격증을 딴다던가 그런 쪽으로는 또 괜찮아. 문서 운이 없다라고 하고 이동 운이 없다고 했는데 네. 시험을 본다라던가 그런 것 쪽으로는 갑진년에 또 좋다고 말할 수가 있어. 그러면 뭐 시험이나 뭐 고시 공부 뭐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희망적으로 생각. 아유 또 그냥 문서의 운이 좋다고 하니까 고시 얘기하면은 또 어렵지. 그래서 어쨌든 자격증이라던가 국가고시 같은 거 그런 시험을 볼 때 내 이름에 도장이 찍힌다라고 보여. 그래서 시험 같은 거는 도전해 보십시오. 그 대신 내 부모자락의 금전 문제, 자식의 금전 문제로 인해서 해결할 일이 정말 갑진년에 있으시면 그래도 어차피 해야 하는 문제니까 자식한테도 너무 마음 아픈 소리 하지 마시고
자식이 부모로 인해서 그랬을 때도 부모한테 너무 마음 아픈 소리를 하지 말라는 거. 근데 금전적으로는 꼭 파동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양띠분들 뭐 아무래도 2025년부터 3년은 시작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뭔가 이 조심히 삼재를 이 준비해가는 그 과정 속의 한 해라고 볼 수가 있을 그러지.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희망적인 부분도 있었잖아요. 그러지. 네, 그러면은 이 마지막으로 양띠분들 희망적인 일만 가득하실 수 있도록 응원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저기 양띠분들 갑진년에는 뭐 금전으로 손실이 제일 큽니다. 그러더라도 어떻게 해요? 올해 갑진년에 양이다 보니까 삼재를 미리 치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을사년에 삼재기 때문에 그럽니다. 양하고 뱀하고는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24년도 갑진년 한 해 무난하게 화이팅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